늑대인간 레온, 미니카. 늑대인간 레온, 고품격 종이 비행기. 날개가 화려해요. 짠. 늑대인간 레온 종이 비행기. 꼭 한번 접어보세요. 두 개. 늑대인간 레온 종이 비행기는 색종이 한 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늘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를 두 번 접어주세요. 두 번 펴가지고 돌려가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 네모 접기를 또 한번 해주세요. 다음에 펴가지고 돌려가지고 세모 접기를 두 번 해주세요. 세모 접기 한 번 또 펴가지고 돌려가지고 또 세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산 모양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거꾸로 된 산 모양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 세로선 말고 여기 큰 세모가 있잖아요. 큰 세모를 이렇게 들어서 손가락을 깊숙이 넣은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네모를 접을 거예요. 그때 가운데 여기 뾰족한 부분을 가지런히 잘 모으고 앞에를 가지런히 한 다음에 눌러서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상태 그대로 해서 여기 네모가 생겼어요. 네모가 생겼으면 세로선 중심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꽃갈 삼각형을 접어줄게요. 이렇게 밑에가 여러 장이 있고요. 이쪽 뾰족한 부분을 들어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고요. 또 이쪽도 네모의 뾰족한 부분을 들어서 또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꽃갈 삼각형 두 개를 접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세모, 위에 세모의 이 부분을 접는 선을 그냥 한번 이렇게 여기까지만 접는 선을 접어줄게요. 세모 부분이 있었던 부분만 펴서 여기 이렇게 접는 선을 접은 거예요. 그 다음에 꽃갈 삼각형 두 개를 펴서 이 네모를 종이학 접는 것처럼 위에 한 장을 들어서 위로 이렇게 펴준 다음에 지금 접힌 선에 의해서 이렇게 종이학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테이블에 두고 진하게 접어볼게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모양의 종이향 만들 때 만드는 모양이 만들어졌고 이쪽을 이렇게 옆으로 눕혀가지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이쪽이 이렇게 종이약 접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뾰족한 부분, 이 뾰족한 부분이
종이 비행기의 앞머리 부분이 될 거예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넓게 나온 세모 부분은 날개가 될 거예요. 우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이제 날개를 접을게요. 큰 삼각형이 있고 큰 삼각형 보이게 하고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날개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비행기의 앞머리 뾰족한 부분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향하게 하고 큰 세모가 있고 밑에 부분 종이를 들어서 중심부터 비행기의 머리의 끝부분에 맞추고 여기를 일자로 튀어나오지 않게 맞춰서 날개를 하나 접어주고 날개 하나 접었어요. 그 다음에 큰 세모가 있고 날개를 하나 접고 뒤로 돌려가지고 또 큰 세모가 있고 이 부분 날개를 접을게요. 또 이렇게 접어가지고 뒤에 있는 거랑 잘 맞춰서 일자로 되게 하고 여기도 일자로 되게 튀어나오지 않게 잘 맞춰서 접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냐면 이게 뾰족한 부분, 종이 비행기의 머리가 될 부분 양옆으로 작은 날개가 하나씩 종이 비행기의 날개가 생기고 가운데 큰 세모가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살짝 보면 양쪽에 날개가 생겼고 큰 세모가 중심에 있어요. 다시 이렇게 닫아볼게요. 닫아서 이 상태로 잡아주세요. 비행기의 머리가 뾰족한 부분이 이쪽으로 향하게 잡고 날개를 우선 내려주세요. 내리고 얘도 세모도 큰 세모도 내려주세요. 머리까지 같이. 그 다음에 여기 작은 날개가 위에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가운데 중심선 그 밑에 접힌 선이 있는데 여기 부분부터 중심선의 여기 끝까지 대각선으로 한번 접어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떻게 됐냐면 작은 날개 하나, 작은 날개 하나 중간에 큰 세모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고 지금 이렇게 대각선을 접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 중심선의 끝까지 대각선을 하나 접었죠? 그 대각선 선에 맞춰서 얘를 다시 한번 그 대각선 선에 맞추면서 또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 이 선에 맞추면서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날개, 작은 날개 위에 0.8cm 정도 이렇게 보이고 중간에 세모가 접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펴주세요. 다시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 모양으로 돌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방금 접은 이 꽃갈 삼각형이 중요해요. 꽃갈 삼각형이 있고 중심선으로 내려왔고 이 큰 세모 날개를 보면 뒤쪽에도 또 꽃갈 삼각형이 있고 중심에 또 세로로 선이 있고 앞뒤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이 꽃갈 삼각형의 이쪽 선이 왼쪽 선이 중요해요.
이 왼쪽 선이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방향을 바꿔서 툭 튀어나오게 방향을 바꿔주고 이 작은 날개, 작은 날개 말고 이 큰 삼각형 뒤쪽으로 보면 또 여기에 꽃갈 삼각형이 있는데 이 꽃갈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이 삼각형 원래 있었던 대로 이렇게 접고 이쪽도 여기 꽃갈 삼각형을 접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 꽃갈 삼각형의 왼쪽을 이렇게 접고 이쪽 뒤에 보면 여기도 또 꽃갈 삼각형이 있어요. 이 꽃갈 삼각형 이쪽도 이렇게 접고 가운데 있었던 툭 튀어나온 부분을 안으로 이렇게 넣어줘서 한 장, 두 장, 세 장이 가지런하게 이렇게 일자로 쫙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비슷한 간격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만들어졌어요. 가운데 큰 삼각형이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접을 수 있을까요? 얘가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 꽃갈 삼각형을 이용하고 뒤쪽도 여기 꽃갈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는데 하나, 둘, 세 장이 가지런하게 이렇게 일자로 됐어요. 이렇게 접었으면 여기 날개, 종이비행기의 앞머리, 종이비행기의 꼬리 이 상태로 이렇게 두고 여기 접힌 선이 있어요. 접힌 선 그대로 날개를 위로 한번 접어주세요. 이쪽도 했으면 뒤로 돌려가지고 여기 접힌 선이 있어요. 그 상태 그대로 접힌 선 그대로 날개를 위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으면 날개를 위로 올렸잖아요. 종이비행기 앞머리, 날개, 꼬리 이렇게 됐는데 무슨 새 같죠? 새가 날아가는 것 같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날개가 밑에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한번 접을게요.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접냐면 흰색 여기 0.23cm 떨어지고 여기 머리 부분에 여기 꼭지점부터 꼬리가 이렇게 일자로 된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평행하게 0.88cm 정도 내려와서 접는 거예요. 안에 보면 이렇게 이 선에 평행하게 이렇게 접었어요. 뒤쪽도 다시 해볼게요. 머리의 꼭지점부터 꼬리에 일자로 된 선 잘 생각을 하면서 일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평행하게 일자로 되게 뒤에 거랑 맞추면서 이렇게 접는데 흰색에서 0.23mm 떨어졌어요. 이렇게 비행기의 앞머리, 비행기의 꼬리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줄게요. 이렇게 세워서 지금 접은 이 하늘색 날개를 화려하게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날개를 접을게요. 이 세모의 끝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접을 거예요. 여기가 0.8cm 정도 계단 접기로 이렇게 겹쳐져 있네요.
뒤에 돌려서 다시 해볼게요. 이 하늘색 날개, 이 하늘색 날개를 바깥쪽으로 다시 한번 접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뾰족하게, 여기서부터 밑에 거랑 맞추면서 여기서부터 0.8cm 정도 겹쳐서 계단 접기로 접었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비행기의 앞머리, 꼬리, 날개, 여기 날개가 재밌어요. 중요해요. 여기 흰색 부분은 그대로 계단식 접기로 놔두고, 흰색은 이 하늘색 부분을 들어 올려서 펴줄 거예요. 쭉쭉쭉 펴주세요. 손가락을 껴서. 하얀색 계단 접기는 그대로 놔두고 하늘색만 쭉 폈어요. 다시 뒤로 돌려서 해볼게요. 하얀색 계단 접기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 하늘색만 안쪽으로 접혀져 있는 이 하늘색 살짝 들어 올려서 손가락을 껴서 아예 그냥 하늘색은 쭉 펴주는 거예요. 여기 하늘색 부분 손가락을 넣어서 쭉 펴주세요. 하얀색은 그대로 놔두고 파란색은 쫙 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종이 비행기의 머리, 종이 비행기의 꼬리, 종이 비행기의 날개, 종이 비행기의 머리 뾰족한 부분을 여기를 접을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이 머리 부분, 뾰족한 부분 여기 손가락을 껴서 이쪽 왼쪽으로 이렇게 눕혀주면서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 머리 부분을 펴면서 여기가 직각으로 되게 직각 0.8cm 직각이 딱 만들어졌어요. 다시 해볼게요. 뒤로 이렇게 돌려서 이 부분 비행기의 앞머리가 될 이 부분 여기에 손가락을 껴서 이쪽으로 비행기의 날개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덮어주고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 흰색 대각선 접힌 선 그 절반 정도만 접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직각이 됐어요. 0.8cm 직각이 된 부분이 있어요. 흰색의 대각선 선에 반만 접어요. 반. 반이 흰색이 보이죠? 이렇게 됐으면 이쪽도 흰색 대각선 선에 반이 이렇게 보이고 반이 접히고 이렇게 됐으면 다 접었어요. 이렇게 살짝 펴면 여기 가운데 여러 장 접힌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정도까지만 이렇게 그 부분 정도에서 잘 이렇게 손가락으로 천천히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항 머리 접는 것처럼 접었는데 좀 삐뚤어졌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비스듬하네요. 안쪽 여기 여러 장 접힌 뾰족한 부분부터 거의 시작해서 이렇게 머리를 접어주고 그럼 이렇게 돌려볼게요. 날개 거의 다 접었어요. 이 하늘색 부분 머리 부분 이 하늘색 부분에 여기 끝에 부분 뾰족한 부분부터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접어서 가로로 이렇게 접어서 열어주고 뒤로 돌려서 다시 해볼게요. 이 하늘색의 이 뾰족한 부분을 위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네모를 접으면서 머리 부분도 반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뾰족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여기 툭 튀어나오는데 툭 튀어나와도 괜찮아요. 툭 튀어나온 부분은 안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살짝 꺾어서 만들어서 툭 튀어나온 부분이 안 보이게 안으로 이렇게 세모를 안으로 접어서 안 보이게 넣어주면 돼요. 비행기의 머리 안쪽으로 넣고 이제 날개만 접으면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볼까요? 이렇게 이 날개, 꼬리, 머리, 이 날개, 위로 올라가 있는 날개를 이렇게 한번 접을 건데 머리 여기서부터 머리 이 부분부터 뾰족하게, 그 다음에 여기 흰색 부분이 여기 접힌 선이 있어요. 절반 정도? 이 흰색 부분의 반 정도를 접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접힌 선이 있어요. 이렇게 접고 이쪽 접었으니까 돌려가지고 이쪽 날개도 똑같이 밑으로 이렇게 머리서부터 뾰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주고 다 접었네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 꼬리를 지금 멋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꼬리를 여기 접힌 선 이 접힌 선에 한번 이렇게 그냥 삐치를 시켜서 접고 펴서 지금 접힌 선 거기에다가 또 딱 맞춰서 반으로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펴서 접힌 선 생겼죠? 두 개가. 이 선을 이용을 해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짠! 이 부분은 꼬리를 안으로 넣었어요. 안쪽으로 다 만들었는데 펴볼게요. 짠! 날개를 펴고 완성. 그런데 양 끝에 날개 끝에 여기 접힌 선이 있어요. 접힌 선을 조금 더 진하게 한번 접어주고 다시 펴주세요. 이쪽도 여기 끝에 접힌 선이 있어요. 접힌 선을 진하게 한번 접어주고 다시 펴주세요. 완성. 그 다음에 날개를 화려하게 멋있게 해야 되니까 여기를 딱 잡고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이쪽도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펴주고 이쪽도 좀 이렇게 펴주고 꼬리도 이렇게 펴주고 여기도 살짝 펴주고 밑에 이 부분을 잡고 턱 날리는 거예요. 짠! 완성! 방구 이모도 어려웠는데 오늘 너무 힘들었죠? 오늘 너무 어려웠죠? 다음엔 쉬운 거 할게요. 여기까지 만들으라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